저는 평소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을 리뷰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게이밍 노트북들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우주선처럼 아주 디자인이 요란할까? 이 게이밍 기어 특성상 뭔가 이 사이버틱한 이미지가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이 뛰어난 성능에는 이런 강렬한 디자인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로 말하면 이런 슈퍼카 디자인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는 꼭 그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거의 게이밍 노트북계의 맥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그들만의 디자인을 고수해오는 이 레이저가 16인치 사이즈 노트북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게임트북인 반면에 디자인은 꼭 그 스타벅스 입장권처럼 아주 깔끔하고 세련돼서 뭐랄까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구매 욕구가 독처럼 퍼지는 이 초록뱀 레이저 블레이드 16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레이저 블레이드 16, 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변한 게 없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콘셉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바뀌고 개선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의 디자인을 유지한다는 것도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나 이 부모님에게 몰래 신형으로 갈아타도 걸릴 위험이 없다는 점, 이 신형과 구형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 녹색으로 빛나는 이 레이저 뱀 로고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이런 깔끔한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바뀐 이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유니바디 소재로 촉감도 아주 부드럽고 이 지문이 잘 묻어났던 약점도 많이 보완을 해서 새롭게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 만졌을 때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아 이놈 값 좀 나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 정도로 마감이 아주 훌륭하고 특히 이 무광 블랙 컬러가 아주 멋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이번 세대가 나오면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15, 17인치에서 각각 16, 18인치로 1인치씩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작 레이저 블레이드 15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의외로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품 덩치는 거의 똑같은데 이 디스플레이만 늘린 비결은 얇은 베젤과 화면비에 있습니다. 상판을 딱 들어올리면 베젤이 아주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16:10 화면비는 게임용이라기보다는 거의 크리에이터용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께는 21.99mm로 보통 수준이지만 이 스펙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얇게 만든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만도 합니다. 무게는 2.45kg이라고 하는데 체감 무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고 어댑터가 약 1kg 정도가 나가는데 그게 더해진다고 하면은 어깨는 조금 더 아플 겁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부분은 이 화면만이 아닙니다. 이 넓고 시원한 사이즈의 이 트랙패드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덕분에 사용하기는 더 좋아졌고요. 이 정밀 글라스 터치패드를 적용해서 이 손에 미끄러지는 촉감이나 조작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키보드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죠. 전원키는 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모서리에 배치를 했고 이 타공감은 깊지는 않지만 흐물거리지 않고 반발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바닥을 탕탕 치는 그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양 옆에는 멋을 부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멋진 스피커가 각각 양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 구성은 왼쪽부터 전원 포트, USB-A 3.2 젠2 포트가 2개,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1개, 3.5mm 오디오 잭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UHS-II SD 메모리 카드 슬롯이 1개, 그리고 USB-C 3.2 젠2 포트가 1개, USB-A 3.2 젠2 포트가 1개, 그리고 HDMI 포트가 1개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USB-A 포트 안에다가 이렇게 녹색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 브랜드 개성을 한껏 살린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마이크를 비롯해서 1080p 웹캠이 위치하고 있고 화질도 좋은 편이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무난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렌즈를 닫는 이 사생활 보호 기능과 윈도우 헬로 기능을 함께 지원해서 편의성도 같이 챙겼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베젤이 얇아지고 사이즈는 더 커져서 눈이 아주 일단 시원해졌는데요. 특별한 점은 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심지어 이게 듀얼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기본 600니트에다가 HDR 설정 시에는 최대 1000니트까지 지원하는데 화면 밝기도 그렇고 색도 굉장히 진하게 표현해줘서 제가 계속 리뷰를 하는 동안 와 컬러가 진짜 좋다, 화면이 아주 쨍하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UHD 해상도에서 최대 120Hz 그리고 FHD 해상도에서는 최대 240Hz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과 크리에이터 작업용 모두를 소화하는 화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응답 속도는 3mm, DCI-P3 100% 사격을 자랑하고 있고 주사율을 동기화하는 G-SYNC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이 자랑하는 이 듀얼 디스플레이는 레이저 전용앱인 시냅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서 주사율을 60Hz와 120Hz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네이티브 디스플레이 모드,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한 UHD 120Hz 또는 FHD 240Hz 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을 바꾸면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고 재부팅이 한 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이런 듀얼 디스플레이 설정이 가능한 덕분에 영상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부터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인텔 13세대 코어 i9-13950HX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24코어 32스레드 성능을 발휘하고요. 또 메모리는 32GB DDR5 램이 장착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GDDR6 16GB V램 그래픽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은 저장 공간은 NVMe PCI Express 4.0 x 4 1TB가 두 개로 구성됐고 총 2TB 모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해서 용량을 최대 4TB까지 늘려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인텔 13세대 i9과 GeForce RTX 4090 덕분에 성능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노트북 전용 앱인 이 레이저 시냅스에서 CPU를 부스트 모드로 바꾸고 GPU를 높음 설정으로 바꾼 뒤에 PC마크 10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스코어는 8011포인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긱벤치5는 CPU 벤치마크 결과가 싱글코어와 멀티코어가 각각 1894, 18609포인트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픽 성능을 가늠하는 3D마크에서는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가 26266포인트,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25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는 15954포인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088포인트가 나왔죠. 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읽기 쓰기 속도도 확인해봤는데 읽기는 6910MB/s 그리고 쓰기 속도는 4814MB/s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뛰어난 성능 덕분에 게임도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우선 호그와트 레거시는 그래픽 모드를 울트라로 잡고 평균 69프레임을 웃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게임인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 98프레임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게임 내 벤치마킹 테스트를 이용했는데 최고 사양 그래픽 조건에서 약 103프레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는 그래픽 수준을 최고 높음으로 잡고 평균 87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온라인으로 주로 즐기는 게임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에는 모든 옵션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239프레임 정도, 그리고 오버워치 2에서는 평균 118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성능도 좋지만 이 사운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입니다. 일단 스피커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키보드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또 이 밑면에도 두 개가 더해져서 총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THX 인증을 받은 시스템으로 7.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깊고 아주 그윽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게임만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품질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고 아주 풍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요즘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이런 공간 음향이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콘텐츠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조건들을 아주 100% 충족시키는 게 바로 이 레이저 블레이드 16입니다. 그리고 FPS 게임을 즐길 때도 적이 다가오는 소리나 이런 총성,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입체적으로 들리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게이밍 노트북에서 항상 고민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발열 그리고 쿨링일 겁니다. 이번 제품은 울트라 이피션트 베이퍼 챔퍼 쿨링 시스템이 적용돼서 더 효율적으로 열을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2cm가 조금 넘게 만든 이 얇은 노트북인데다가 고성능의 부품들을 이 안에 잔뜩 담았다 보니 아무래도 발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렸을 때 이 CPU 온도가 90도를 우습게 넘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손에 느껴지는 열감은 그보다는 덜했는데요. 이 손으로 올려놓는 팜레스트 부위는 뜨겁지는 않지만 살짝 열기가 느껴지는 수준은 됐습니다.
자, 팬소음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물론 전용 프로그램인 이 레이저 시냅스에 들어가서 성능 모드를 균형이나 무음 그리고 사용자 정의까지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중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용하게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에서는 95.2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내장됐습니다. 배터리 보증은 최대 2년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댑터도 좀 인상적인 부분인데 전작에 비해서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은 느낌인데 이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했고요. 용량은 330W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 블레이드 16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녀석은 전작 블레이드 15가 갖고 있던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사이즈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슬림 베젤을 적용해 몸집은 덜 키우면서도 화면은 키운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더 특별한 점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데다가 UHD 120Hz 또는 FHD 240Hz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게이밍과 크리에이터 작업용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전천후 노트북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16GB 그래픽을 장착해서 어떤 게임, 어떤 무거운 작업도 끄떡없이 소화해낸다는 점, 그리고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 게이밍 기어답게 유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감성과 마감 품질, 이런 세련미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스벅에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임투북, 크리에이터와 하이엔드 게이머들을 모두 잡는 그런 노트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제품은 5월 말 기준 온라인에서 한 6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